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작년에 사과 1600상자를 수확한 1716평의 사과가 수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에 있는 사과가 수원의 지형도인데요. 긴면 남북의 길이가 100m이고 짧은면 동서의 길이는 58m네요. 이 과수원에 부사 500그루와 홍로 20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과수원의 북쪽에 있는 3m 농로에서 바라보는 중인데요. 사과나무가 아주 널찍널찍한 간격으로 줄을 제대로 맞춰 서 있네요. 요 과수원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섞여 있고요.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지만 지목은 다비고 면적은 1716평입니다. 앞에 보이는 검은선은 사과나무에 급수를 하기 위한 관수선이고요. 관정에서 뿜어올린 지하수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나무에 공급하죠. 저 앞에 보이는 시설이 관정이고요. 관정 뒤로 9년생 만수학 홍로 200주와 부사 500주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홍로와 부사를 합쳐 1600상자를 수확했다고 하시는데요. 그에 따른 수익을 여쭤보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앞쪽으로 400여 미터 전방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2차선에서 요 3m 농로를 통해 이곳으로 진입한 거고요. 이 위치로부터 신리면 소재지까지는 5분 거리, 주덕읍내까지는 10분 거리, 충주 도심까지는 20분 거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북쪽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북충주 IC, 서쪽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서충주 IC가 나온답니다. 가운데 라인 하나 골라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원래 사과가 달려있는 가을에 촬영해야 때깔이 날텐데 좀 아쉽네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늘어져 매달린 스프링클러 보이시나요? 이 스프링클러를 통한 물 공급으로 웬만한 가뭄은 까딱 없을 듯 하죠. 사과용농에 대해 뭐 개뿔이나 아는 것은 없지만 나무를 보아하니 가지치기, 그러니까 전지를 마친 상태인 것 같네요. 이제 곧 이어서 사과꽃이 예쁘게 필 테고 사과꽃이 지고 나면 탐스럽고 앙증맞은 사과 열매가 열릴 테고요. 그 다음엔 열매를 솎아내기 위한 젓가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그러고 보면 사과용농이 만만찮을 듯하긴 합니다. 사과 과수원 팔아야 되는 중개사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요 과수원 1716평에 평당 18만원으로 매매가 3억 800만원인데요. 소유자분께 좀 세지 않을까요? 여쭈니 논 10만원 주고 사서 좋은 흙받아 복토하는데 돈 들고, 과수 700그루 심는데 돈 들고, 관정에 관수선 스프링클러에 지지파이프 설치하는데 돈 들고, 평당 18만원은 받아야 그동안의 품값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해는 되시죠? 충주시 신리면 9년생 홍로 부사 700여 그루의 만수학 사과 영농 과수원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도로는 3m 농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답인데요. 현재 사과가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형은 직사각형의 평지 지형이고요.
면적은 1716평입니다. 이용 제한상으로는 농업진흥구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사과가수원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만 6천원, 평당 매매가는 18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3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9년생 부사 500주와 9년생 홍로 200주로 이제 만수하기 시작된 수령의 사과가수원입니다. 작년 한해 1600상자 수확하셨다 해서 수익을 여쭤보니 안 가르쳐 주시네요. 널찍한 고랑과 관정시설, 관수선, 스프링클러 설치로 과수원 관리가 아주 용이한 사과과수원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